이번 예제는 example입니다. As intermediate animation이에요. 요건데 메인 JS 화면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제가 타이핑을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twin이라고 하는 펑션을 지금 불러서 쓰고 있어요. 이 twin은 extreme의 extra twin, 그리고 extra에 있는 큰 cat, extreme, extra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따가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extra 그래서 보시면 엑스트라에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버퍼 쭉쭉 몇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캣, 여기 이제 팩토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퍼레이터와 팩토리 차이점은 또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큰 캣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ABCD가 있고 그리고 ABCD 큰 캣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멀지하고 좀 달라요. 멀지는 그냥 무조건 지금은 멀지든 큰 캣이든 상관없는 그림 형태입니다만은 큰 캣은 앞에 게 먼저 끝나고 이어서 다음에 게 이어지는 게 큰 캣이고 멀지는 그냥 섞는 거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큰 캣 쓰는 방식이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맞아. 뭐 클래스 타겟이고 뭐 위드스 하이트 레프트 탑 네 개의 variable 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퍼티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프로퍼티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겠네요. With height, left, top 네 개의 필드 값들이 쭉 바뀌고 있는데 width하고 height는 똑같고 보면 left와 top만 지금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지금 옮겨주고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코딩을 해나갈 때 놀랍게도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메커니즘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기대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코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트윈을 쓰고 있죠. 트윈은 이게 큰 캣 원래 RxJS 마블에 있는 큰 캣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 넣으면은 뭐 A1 A2, A3 뭐 이렇게 되는데 뭐 RX 마블은 일단 적혀놓고 큰 캣은 앞에 게 끝나고 다음 게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큰 캣 그죠? RxJS 오퍼레이터 중에서 큰 캣 그래서 1, 2, 3, 4, 5, 6 합치면은 1, 2, 3, 4, 5, 6 순서대로 위에 거 먼저 다음에 거 먼저 다음 이렇게 앞에 게 끝나고 뒤 두 번째 스트림 첫 번째 스트림이 끝나고 두 번째 스트림이 전달되는 게 큰 캐시입니다. 그리고 트윈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에 있는 트윈입니다. 엑스트림, 소스, 엑스트라, 트윈. 이 트윈 여러 가지 뭐 주는 게 있어요. From to, duration, is, interva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이것이 동작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좌표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달라지는 모양을 여러 가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win linear, twin power tool, power two, easy in, easy out, easy in out 뭐 이렇게 옵션들을 쭉쭉 주고 twin exponential, back, bounce, circular, elastic, sine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를 해서 twin linear is twin power 2 뭐 power 2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power square라고 해야 되나요? power 2로 합시다. is in 그리고 exponential is out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ower 2랑 조합할 수 있는 거 linear랑 조합할 수 있는 건 is밖에 없어요. 그래서 linear는 항상 is입니다. 그죠? 그리고 back 나머지들은 다 easy in, easy out, easy in out 옵션들이 약간씩 달라요. easy in, out 요에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자율주행 코스에서 요걸 다시 한번 들어와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것이 자율주행 메커니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때 살펴볼 겁니다. easy in, easy out, easy in out 해서 좌표들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나중에 우리 열심히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드에서 보면은 세 개의 L 펑션 left to right stream top to bottom circular return 이 세 개의 펑션 스트림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세 개의 스트림이 하는 역할이 방금 봤던 여기서 첫 번째 거 left to right가 먼저 시작되고 top bottom circular 세 개가 연속적으로 이제 스트림 세 개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큰 캣에다가 하나, 둘, 세 개 나란히 이 녀석부터 끝나고 연속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얘가 끝나고 스타트 라인 시동 걸어주는 게 이거고 그죠? 스타트 위리 요걸 빼고 해도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한번 이거 빼고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튼 두 개 타겟 애니메이션에서 타겟 연속이 여기서 타겟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위드스와 하이트는 값이 변함이 없었죠. 값이 없었고 그리고 보면 레프트 탑 요 녀석들이 얘 x값 x좌표가 되는 거죠. 0에서 250 그죠? x값이 바뀌는 거 탑은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레프트는 변함이 없고 탑 값이 0에서 250으로 바뀌고 그렇죠? 서큘러나 이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공식들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외에 다른데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로보틱스 수업 시간에 또 다시 상당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트림 해서 스타트 이 부분 있죠? 요걸 이제 클릭 하잖아요. 클릭하는 것을 맵2 맵2를 호출을 하고 있는데 이 맵2를 호출하고 또 스타트가 보면은 여기에 맵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구성을 했을까 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스트림이 만들어진 게 이게 스트림이죠. 스트림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걸 플랫턴 시킨 거고 그죠? 시동 걸어주는 게 스타트 위디 해준 거고 요 녀석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트림을 VDOM에다 담는 거는 이렇게 담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인데 하여튼 이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지금은 뭐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아마 알아두시고 나중에 관련 로보틱스 수업 시간에 요거 실제로 코드를 우리가 또 작성을 해봐야 돼요. 그때 작성을 해보고 일단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맵2 펑션을 왜 이중으로 됐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댓글들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맵2 사이클JS 맵2인데 이게 RxJS도 맵2가 있고 여러가지 맵2가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맵2가 또 들어가고 또 여기 맵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세트가 되었었는지 그 점을 제가 한번 저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